안녕하세요, 허팝입니다. 지금 허팝 뒤에는 드론이 있는데요. 오늘은 허팝이 저 드론을 가지고 놀 거예요. 근데 그냥 가지고 놀면 허팝이 아니겠죠? 바로 여기 있는 비눗방울총을 저기 드론에 설치해서 비눗방울을 날리는 드론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아직 허팝이 드론 조종하는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,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먼저 드론을 좀 더 조종하는 걸 연습을 하고 비눗방울총을 설치해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드론을 조정해 볼게요. 허팝이 옛날보다 드론 실력이 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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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자! 가자 가자! 그렇지! 오! 가자! 우와! 오! 올라가자! 우와, 신기해. 안녕! 안녕, 안녕! 오호호호. 자, 그럼 이제 착지하겠습니다. 그렇지! 여러분들, 보셨죠? 허팝의 드론 실력이 상상 초월로 많이 늘었습니다. 아무래도 넓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허팝이 자유롭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눗방울 총을 드론에 설치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다 만들었는데요. 드론이 바닥에서 공중으로 뜨면서 테이프에 연결된 비눗방울 총이 같이 올라갈 거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발사가 될 거예요. 네, 이렇게 발사가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. 자, 비눗방울 총이 한번 멈춰버리면 계속해서 다시 발사가 안 돼요.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. 자, 기회는 단 한 번. 자, 먼저 비눗방울 총을 작동시키고 드론을 띄우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됐다. 자, 떨리는 순간입니다. 자, 먼저 비눗방울 총을 작동시키고. 왜 안 나와? 아, 비눗방울 총 안 나오잖아. 안 돼. 실패. 다시. 자. 됐다. 빨리. 출동! 됐다! 가자! 아, 비눗방울 꺼졌다. 뭐야 이게? 으아! 으아! 방금 드론을 공중에 띄웠는데요.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비눗방울이 다 죽어버렸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드론을 좀 높이 띄우고 비눗방울 총을 한 이 정도 놔둬서 이렇게 발사를 시키도록 할게요. 자,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다시 비눗방울 날리는 드론을 작동시키겠습니다. 자, 간다! 출동! 가자! 제발, 떠라! 왜 안 뜨지?
아, 배터리 없대요. 자, 다시 시작합니다. 비눗방울 날리는 드론 출동. 가자. 그렇지. 올라가자. 그렇지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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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드론 프로펠러가 나면서 발생되는 바람이 너무 세요. 이 정도 거리를 뒀는데도 바람 때문에 비눗방울이 만들어지면서 바로바로 다 죽어버려요. 계속 가. 계속 가. 계속 가. 계속 가. 이 정도 하면 되겠지, 이 정도. 설마 이번에도 실패하진 않겠지. 자, 됐어. 이번엔 무조건 성공이다. 가자! 이 정도인데도 실패하지 않겠지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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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, 가자! 꺼졌다. 안 돼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그래서 비눗방울총을 드론 밑에 2m 정도 길게 했는데도 비눗방울이 나오지가 않아요. 비눗방울이 나왔다가 바로 다 죽어버려요. 드론의 바람 세기가 너무 센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허팝이 드론을 가지고 놀았는데요. 다음에는 드론으로 피자나 치킨 배달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나저나 허팝 드론 실력 많이 늘었죠?